얻기 위한 표퓰리즘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실 수도 있고요. 네. 다만 저는 좀 착해지고 싶습니다. 정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외모도 너무 험해지고 네. 너무 빨리 이제 연로해지는 것 같고 나이도 많이 먹는 것 같고 싸나운 모습만 보이고 목소리도 크고 소리 지르고 뭐 이렇다는 말씀 많이 주셔서 좀 착해지고 싶어서 칭찬 미션을 한번 수행을 해봤거든요. 안 어울리죠. 너무 힘들더라고요. 왜 안 어울리니까 어울리죠. 아, 지금 되게 안 어울리더라고요. 피창훈 의원을 저희가 모시고 나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죠. 여러 문구들 중에 좀비한테 물린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. 네. 좀비한테 물리면 좀비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?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회에서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또 막 강하게 항의한다든지 말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어요. 네. 예, 정말 제가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모습이고 그게 좀 좀비 같았어요, 저는. 예. 네, 야당일 때 무조건 상대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여당일 때는 무조건 자기 편 지키려고 하고 그 모습도 사실은 조금 합리성이나 이성을 잃은 좀비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돼서 여기서 그만둬야만 제가 좀비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. 좀비를 혹시 어디서 물려오신 건가요? 그건 제가 그 뭐 개인의 인격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검증 과정 계속 이어갑시다. 네. 네.